하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역사적으로는 BC 536년 다니엘을 통해서 마지막 때 시대가 되면, 마지막 때 징조,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을,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2500년 지금으로부터 그때 다니엘서 12장 4절은 다음과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가 그대로 적중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을 더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말해서 최첨단 시대라고 말합니다. 문명이 극도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전부 속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속도 경쟁합니다. 기차가 속도 경쟁하고 있습니다. 초고속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속도 경쟁합니다. 모든 전자산업은 속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더한다고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사람의 지식은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신종 범죄들이 전혀 듣도 보도 못했던 지능적인 신종 범죄가 지식이 더함으로 인해서 수많은 범죄가 들끓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이 시대는 살아갈 수가 없을 만큼 사방에 쥐리밭이 다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자연히 무엇이 증가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식은 날마다 더 증가하고 발달하고, 그리고 사람의 지혜는 날로 늘어나는데, 자꾸 증가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에 가져온 산물은 어떤 것입니까? 자연공해입니다. 남극이, 북극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해수면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육지가 바닷속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오염은 사람에게 많은 질병을 가져오는데, 그 중에 아직도 원인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암이 발병하고 있습니다. 지능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날마다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달라도, 모든 이 세상의 인종은 달라도, 국가는 다르고, 문화는 달라도, 비가 내리면 비는 똑같이 맞습니다. 낮이 오면 낮을 맞이해드려야 되고, 밤이 오면 밤을 맞이해드려야 됩니다. 질병이라고 해서 사람에게, 특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질병이 오지 않습니까? 질병 옵니다. 사업이 무조건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사업이 때로는 도산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정확하게 25절에서 34절 내용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면 염려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수많은 염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누구에게도 말 못합니다.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평생 이것을 안고 가는 이런 근심, 두려움, 염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란 말은 한마디로 포괄적으로 말하면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한꺼번에 산재되어 있는 것을 한마디로 염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 속에는 불안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근심이 떠나질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같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 사업을 경영하신 분은 밤낮 없이 이 사업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항상 그 부모님 마음속에는 이 자녀에 대한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에게는 직장에 대한 염려가 떠나질 않습니다. 밤낮 없이 그 직장에 매여만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는 다섯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누굽니까?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염려하지 말아야 될 다섯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천재 시인이라고 하는 아나크리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포도주를 마실 때 나의 염려는 잠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현대인들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 두려움이 올 때는 무엇으로 잊으랍니까? 술을 마시면 그것을 잊으려고 합니다.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우시나요? 잊혀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이 염려를 치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염려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염려하면 하나님께 큰 불순종의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죄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염려라는 이 단어는 원어에는 헬라어로 메림나오라고 말합니다. 메림나오.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찢어지다, 갈라지다, 쪼개지다, 부서져 버렸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그러면서 기도 끝나고 예배 끝난 후엔 돌아서면 이 염려가 또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은 나는 누구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네가 내 앞에 와서 염려하는 것은 너는 나를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냐. 네가 나를 완전히 못 믿으니까, 그 믿음이 부족하니까, 믿음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너 관계는 부서져 버렸다. 분열되고 깨지고 지저분해져 버렸다는 겁니다. 너와 나 사이는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최대의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염려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밭에 잡초가 돋아나는 것은 누구든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잡초가 밑에서 땅속에서 올라오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누구든지 염려는 다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가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염려 자체를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첫 번째 이유는 너는 염려를 하는 순간 함께 죄를 짓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를 얘기한다면 욥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사람입니다. 욥은 다섯 가지 고난이 왔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칭찬하셨던 동방의 최고가 난 재벌이었고 가장 믿음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사단으로부터 공격을 받게 되고 이 사람은 그 많은 재물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녀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사단이 다 거둬가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가 친척, 친구들마저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었던 이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장 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번제를 드리는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란 말은 제사입니다. 오늘날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번제 제사가 어떤 제사냐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구별해놓은 재물이 있는데 양을 드렸는데 이 양이 어떤 양을 드려야 되냐면 수컷을 드려야 됩니다. 수컷을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린 것이 아니라 1년생을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 자녀 수대로 드렸습니다. 10마리씩 드렸다면 매일같이 1년생 수컷을 양을 드리는데 흠도 없고 티도 없어야 됩니다. 털이 빠지거나 또 이 양이 병들면 안 됩니다. 가장 건강한 양을 드려야 됩니다. 이 양들을 사육할 때에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 번제 제사는 또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짐승 껍질을 다 벗겨야 됩니다. 살갗을 다 도려내고 뼈는 뼈대로 추리고 내장은 다 꺼져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야 됩니다. 하루 종일 예배에 매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같이 성경 강조합니다.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날마다 예배 드립니다. 날마다 기도합니다. 날마다 믿음 생활합니다. 그런데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는 말씀같이 우리의 이 항상 모든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환난이 왔습니다. 사단이 이 욥에게 한 가지 약점을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수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칭찬하셨는데 사단은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이 욥만이 가지고 있는 절정적인 단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단점,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고난 찾아왔을 때 그가 비로소 고백합니다. 그가 길거리에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지고 온몸에 가리고서 악창이 돋아나서 이것을 긁으면서 자기가 고백하기를 욥기서 3장 25절에서 2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두려운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운 것이 내게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구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에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날마다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욥의 행사를 이러했는데 그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무서웠습니까?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것, 무서워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사람은 가진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자신은 항상 건강한데 이 사람이 쓸데없는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늘 그 두려움에 잡혀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오면 어떡할까? 내 이 많은 재물을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해? 아이들이 저렇게 자라는데 건강에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늘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두려운 마음, 무수한 마음. 이 아이들이 혹시라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자꾸 좋지 않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행복한 이 가정이 깨지면 어떡할까? 찾아오지도 않은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으로 옮겨가면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 사건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했습니다. 누가 집어넣었습니까? 마귀가 누구에게? 가룟 유다에게 생각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무슨 생각? 예수 은삼십에 팔으라. 이 생각 지배한 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지배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곧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지라. 사단이란 악한 영적 존재는 사람의 몸을 마음대로 들락날락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욥에게 들어갔을 것입니다. 욥에게 들어가서 그 생각을 들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찾아오지도 않은 두려움, 염려가 있는 것을 이 사단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참소시켜버립니다. 참소란 말은 한자로 헐떠들 참, 아랠 소자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람의 허물을 결천해버렸습니다. 하나님 저 욥 쳐보세요. 틀림없이 저 욥은 하나님 욕할 것입니다. 결정적인 이 제안을 사단이 하나님께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시험하게 되었고 결국 욥은 자기 입에서 이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욥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과 무서움이 그것이 있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욥의 모습은 대단히 거창합니다. 아주 신실한 모습입니다. 예배 날마다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막상 그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가득했고 무서움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적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람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온전한 사람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는데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고 완전한 사람, 내 마음에 완전히 지배하는 사랑이 있다면 두려움은 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도대체 누굴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이 사랑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완전하다면 두려움은 두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욥이 고백하는 나의 두려운 그것이 있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지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왜 내 마음에 염려가 찾아오나요? 왜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옵니까? 왜 그렇게 무서워합니까? 기도하면서 불안해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 우리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전폭적인 아가페의 그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가 예수된 믿음으로 다 구원받게 하셨는데 이 완전한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를 또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나를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이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은 완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진다면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내 마음에 두려움이 들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이 안 들어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왜 아직도 왜 이렇게 불안한가요? 왜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기도는 날마다 하는데 예배 날마다 드리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하면서 내 마음에 떠나지 않는 염려, 불안, 두려움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속에 완전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그 사랑을 믿는다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믿음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있는 자는 소망을 가집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사랑까지 갑니다. 그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못 갑니다.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 마음속에 불안은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염려도 쫓아내십시오. 두려움도 쫓아내세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느니라.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고. 언제 교제가 됩니까? 언제 대화가 열리나요? 하나님 빛이신데 그분 항상 빛 가운데 계시고 어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이 밝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빛 자체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사람은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떠나가 버립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빛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저 말씀은 전혀 허공치는 소리 같습니다. 전혀 내기는 전혀 현실과 동떨어진 그런 세계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 이것을 지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시떨기 신앙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가시만 잔뜩 돋아났습니다. 전부 아프게 한 것밖에 없어요. 이 염려, 두려움, 불안이 나를 계속해서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으나 두 가지 때문에 안 됩니다. 세상 염려하고 있으면, 그리고 재리의 유혹, 재리는 돈을 말합니다. 항상 예배는 드리면서도 염려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염려입니까? 세상 염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오는 염려가 아닙니다. 세상 염려와 재리, 돈 때문에 오는 유혹, 이것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와 지혜의 유혹에 따라서 말씀이 막혀, 말씀이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결실이 없습니다. 말씀의 응답을 하나도 못 받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는 것은 불순종의 큰 죄를 짓는 것인데, 여기서 첫 번째 이 말씀의 결론이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따라서요,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성경은 그 미련 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맡기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다라고 표현됩니다. 어떤 것이든 육의 일이든 영적 일이든 모든 일 다 이것은 내게 염려를 맡겨라. 그때 하나님의 손을 쓰세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나십시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두 번째를 소개하겠습니다.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은 두 번째는 성경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이 누굽니까?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나 그 염려를 구하는 것이, 하는 것이지 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이유는 너는 세상 사람이 아니잖느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 염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심하는 분도 계세요.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이 가장 기대하셨던 염려가 변하여 기쁨으로 바꿔지는 이 축복의 자리로 하나님 옮겨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세 번째는 역시 마태복음 6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천부께서 다 아시느니라. 천부가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의 염려한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빌립보서 2장 6절에 하나님 본체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성경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1장 4절은 우리의 발걸음까지 다 세심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나설 때에 교회를 향해서 오는 동안에 몇 걸음을 몇 발자국 걸어왔는지를 우리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세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감찰이란 말은 살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나의 길, 내 인생 가는 길과 내가 집에서 눕는 것까지도 하나님 그 살펴보고 계신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태복음 10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신 하나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머리털이 몇 가닥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고기 잡는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평생 바닷가에서 태어나서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낚싯줄 한번 들여온 적이 없습니다. 물고기 한번 잡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목수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빈배 타시더니 누가복음 5장 4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의 그넓은 바다를 한 곳을 가리키시면서 깊은 곳에 그물 내려라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때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 내리겠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말씀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해서 내 그물 내리겠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듯이 고개가 잡혀버렸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다 속에 비밀을 아세요. 고기 때 방향도 알고 계세요. 어떻게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지으셨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일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내 염려를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지, 얼마나 힘든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내 가정 형편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동네를 지나가시는데 이 동네에 예수님이 들어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주님이 가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동네에 들어가면 매인 나귀가 있으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느라. 주님은 그 동네에 들어가 보시지 않았는데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알고 계시고 위치까지 알고 계세요. 장소를 알고 계세요. 무슨 얘기입니까? 보지 않고도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은 모든 것을 꿰뚫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억울한 일 당한 것도 알고 계세요. 마음 아파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신 것도 알고 계십니다. 가정 형편이 여러 가지로 힘든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시 한번 시편 자리에서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반드시 이렇게 세울 것이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네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 중에 네 번째는 특별히 우리에게 내 마음에 병이 올까 봐서 내 육신에 질병이 올까 봐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22절에 말씀하시기를 따라하세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뼈가 말랐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현대의학이 이제 비로소 밝혀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속에 피가 어디서 만들어질까 몰랐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이 사실을 알고 말씀하세요. 심령의 근심은 내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는데 심자가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뼈를 마르게 한다는 것은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냐? 뼈 골수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뼈가 마른다는 것은 피가 말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병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게 하느니라.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만 병들게 만듭니다. 마음의 상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상처가 생깁니까? 그것을 계속 끌어안고 있으니까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기쁨의 영이 돌아버리면 이건 다 치워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항상 밝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섯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염려하지 말으라고 하는 다섯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염려를 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구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따라하세요. 먼저 그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 그게 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오늘 내가 염려했던 것 거기서 갑질로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뭘 하면 먼저 주님 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영적 생활을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염려가 오면 바로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주님 일입니다. 먼저 그 일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럴수록 더 열심히 영적 일에 매달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먼저 그의 일을 하라. 이 말씀은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들 힘들고 어릴 때에서 육의 힘은 더 힘들지만 영적 일은 먼저 우선하면 성경인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은 이 시간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결코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이니 그러므로 두 가지 방법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히 자신은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을 바라보시고 나아가시는 이 한 주간 여러분 범사가 형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